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뮤주얼 고주얼 월요일 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우성입니다. 함께하는 두 분은요, 이한우 위원과 안동욱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위원님? 네, 잘 보냈습니다. 비가 왔는데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비가 와도 집에 가만히 아, 있을 게안 맞습니다. 집에 계셨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비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도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제가 한강에 한번 나가봤어요. 아, 한강에, 한강에 운동하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안 계시던데요? 비 오는데요? 아, 비 왔지만 나갔죠. 우산 쓰고. 어, 진짜요? 오랜만에 운동했습니다. 네. 네. 근데 비가 끄쳐갖고 네. 더웠다는 거. 비 온 뒤에 혹시 그 습도 아십니까, 위원님? 그 습도 알죠. 예. 네. 근데 어제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 오후에는 네, 네. 끝이자마자 엄청 습도 높아갖고 운동하는 힘들었습니다. 아, 존노네 사실. 약간 이렇게 살이 빠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넘어갑니다. 네. 자, 지난주에 시장을 보게 되면요. 네, 네. AI가 시장을 주도한 게 맞습니까, 위원님? 여전히 늘 주도하고 있죠, 뭐 지금. 예, 빼면 네. 거의 주식이 없죠, 볼 게 없죠. AI 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2년 11월에 네. 오픈 AI가 채찍 담수 한번 보셨잖아요. 네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쭉 한번 또 네, 그렇죠. 예, 같이 예. 보여줬는데 그거 없었으면 지금 4,200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주간 기준 다우가 플러스 1.5%, S&P가 0.6%, 나스닥이 0.0%로. 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포인트 올라간 게 다였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3포인트. 올라간 거 맞죠? 올라갔죠. 올라간 거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나스닥은 간신히 올라간 거. 나스닥 사실은 이제 AI가 주도했는데 좀 재미없었던 거는 약간의 차익 매물? 그쵸, 맞아. 네, 마지막 네, 나왔죠? 이틀 동안 네. 엔비디아가 뭐 차익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에 네네. 그 일간지 전화가 와갖고 이제 인터뷰했는데 일간지요? 일간지, 모 일간지. 아, 우리 네. 위원님 좋아하는 C일간지인데 그 C일간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좀 하락한 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락의 이유가 뭐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 전화하신 예, 예. 분이나 예, 예. 그 전화를 시킨 분이 엔비디아를 뭐 갖고 있나 보네. 아, 그럴 수 있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했겠죠? 그 처음에 이념해준 분이 또 있다 보니까 예, 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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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왜 빠진 거냐 물어보는데 왜 빠진 거는 사실은 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님? 그냥 뭐 그런 거 싫으면 그냥. 그냥 예금 사라 그러세요. 아,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극하면 또 이제 싫어하시니까 그럼 이유...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잖아. 그렇죠. 네. 이유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얘기한 거 뭐냐면 네. 약간 쉬어감. 네, 특별한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 일단 네. 약간의 헤어컷. 아, 헤어컷? 네네. 헤어컷? 헤어컷이 네. 좀 일부 있었죠. 그다음에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아, 그것도 있어. 뭐몇 가지 이유는 될 수는 있는데. 네. 진짜 뭐 명확하게 이거다라고는 없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네. 느꼈습니다. 역시 뭐. 저한테는 안동은 천정했습니다. 어, 헤어컷과 쿼드러플 위치가니까 아. 조용해집니다. 네. 객석이 조용해지고 네. 시청자분들 네. 반응이 네. 조용해집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그게 팩트였죠. 네. 근데 우리 보통 헤어컷 표현은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 언제 쓰죠? 저는 뭐 네. 라고 좀 보시면 외국에서 머리 깎을 때 쓰죠.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지난 나왔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를 올렸는데 에버코 ISI가 6,000, 네. 골드만삭스가 5,600, 시트가 5,600인데 네.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예, 뭐 조금씩 네. 올리죠. 이건 지금. 일단 올려갔던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네. 이 모든 친구들 네. 에버코 ISI가 4,800에서 훅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센스 있는 친구죠. 센스 있다기보다 약간의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기도. 아, 그래도 뭐 센스 있게 올렸죠. 네,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네. 어, 벌써 지금 20 며칠이잖아요. 네. 5월 초에 네. 5월 초에 한 명 있었잖아요. 한국계 한 명 이번 달에 5,500 간다고 아, 딱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어, 그런 친구가 대박이죠 뭐. 야, 진짜 대박이네요. 그분 아, 맞춰가지고 어, 맞췄는데 진짜 네. 어, 다 맞죠 뭐 5,500 네. 맞췄고 네. 그분이 사실 근데 여기에 못 끼죠. IB 쪽 리스트에는 네, IB 쪽은 네. 안 끼워주죠. 안 끼워줍니다 네. 라고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네. 어, 치열한 빅3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33조 애플의 네. 3.18조 엔비디아 3.11조로 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이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에이, 의미요? 예, 다 붙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만히 있는데 엔비디아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뭐 갔다 이런 갔다. 정도죠, 뭐. 네, 라고 좀 보시면 네. 되고. 네. 하여간 제가 보기엔 하루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올라가면 좋은데. 좋은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1등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24년 전에도 1등이었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때 예, 그때 이거를 뚫고 올라간 게 시스코였잖아요. 아, 그랬죠. 네, 그때 1등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 주 일정인데 네. 에, 6월 28일 날 PC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화요일 날 페덱스, 수요일 날 마이크론, 목요일 날 나이키 정도가 다 아니겠나 생각되는데요. 혹시 뭐 딴 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딱 이제 기대하는 거가 그 나이키죠. 나이키가 나이키. 모든 것에 관심인데 나이키를 이제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약간 꼬리는 들어섰거든요. 스타벅스랑 비슷한 거인데 나이키 매수기는 꽤 나은데 지금요. 근데 다만 이들이 하는 얘기도 한결 같아요. 오펜하이머 쪽인데 이번 분기 실적까지는 별게 없다. 근데 이번이 안 좋은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이키가 뭐라고 할지가 관심이죠 이번에. 네. 그렇군요. 나이키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사장님 근데 신발에 대한 AS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신발을 제가 보관하다가 바로 지난 주말에 버렸습니다. 아, 그럼 버릴 수밖에 없죠. 왜 버렸냐면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일반 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맡겼더니 안 된대요. 그건 안 돼. 못 된다. 손 못 대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버렸습니다. 이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에어는 씻지 말라는 조언드리고요. 에어를 씻는 건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AS가 안 됩니다. 잘 안 된대. 잘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안동은 매운맛인데 이번 주 매운맛도 역시 이사님 약간의 그 안 매운맛 같은 게 올라왔어요. 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이 알파벳인데 이거는 뭐 순환마 아닙니까? 곧 약간 매운맛 약간 중간 매운맛?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한 두 달간 쉬었습니다. 두 달간 쉬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차트가 개장. 좋네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이 이미 박수 치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알파벳은 지금 여튼 올해 이제 남은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선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하면 기대되는 게 광고잖아요. 광고. 광고. 근데 광고가 이제 예전에 보면 지역별로 광고하는데 지금 광고 시장 왜 다시 관심이냐면 여기 이제 뭐가 무장됐냐면 AI가 무장된 거 아닙니까 지금. AI가 무장돼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메타가 뜬 거고 알파벳도 마찬가지. 심지어 월마트도 지금 광고 때문에 된다는 거거든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20% 30%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광고에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붙은 거죠. 알파벳은 뭐가 붙었겠습니까? 알파벳은 재미나이가 붙어서 열심히 일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혹시 뭐 재미나이는 좀 쓰십니까? 완전 써봤죠. 쓰고 계십니다. 뭐 보통 보면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 근거를 주니까 좋더라고요. 딱딱 근거가. 그렇죠. 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 봤고요. 알파벳 봤고 두 번째 종목은 엘라일램 파머시티컬스라고 하는 어려운 기업인데요. 아, 이게 어렵네요. 이름 자체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바이오 쪽의 어떤 뭐 흐름 그러면 이제 그 mRNA 그 카트티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다음으로 뭔가 이렇게 갈 수 있는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표적 항암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올해 초에도 이번에는 이제 그 표적 항암 카트 T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좀 바이오가 잠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재미 없었는데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바이오 쪽에 관심의 첫 번째가 이쪽이다. 표적 항암 치료제 쪽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메신저 RNA 방식은 원래 그 모더나가 했던 그런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 방식인데 최근에 또 뭐 그 항암 백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모더나에 대한 관심 중에 이 RNA 쪽, mRNA 쪽도 관심권에 있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 그 주가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계속 관심권에 있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뭐 바이오치고는 꽤 비쌉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다임 테라피티스. 아니 파마슈티컬스부터 테라피티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런 걸 단어를 법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뭉쳐갖고 정하면 좋은데 이게 좀 또 다른 겁니까 테라피티스는? 뭐 그 파머시티컬스는 약간 제약 느낌이고 제약 느낌이고 테라피티스는 뭐 약간 바이오 연구 또 임상 실험 뭐 이런 느낌인 거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데 부장님 여쭤봐 주세요. 천재님이라서 제가 딱 믿는데 그런 느낌인지 그런 언어가 있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한번 시간 내서 용어 정리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돼. 채찍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인 테라피틱스는 근육 관련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매운맛 할 때 그 이 영양증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양증, 예. 예, 근이양 이 영양증 1형이 있고요. 그다음 듀센 이 영양증 있고 예, 견갑골에 또 있는 2형인데 예, 근육 조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육이 이제 그 근육의 힘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예. 뭐 이게 이동하는 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네. 예. 요게 또 어디에 붙냐면은 비만 치료제도 같이 붙지 않습니까? 비만에 또 쓰입니까? 그 비만약이 살을 빼는데 근육까지 같이 빼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이 높죠. 네. 그래서 네. 그거 보완하려고 예. 같이 이런 쪽 약도 뭐 이제 좋은 쪽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올라왔나요? 네네. 올라왔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비만 치료의 끝쪽에 있는 것, 그죠? 끝쪽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갑니다. 네 번째 뭐냐? 누리스 테라피투스라고 띄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테라피투스입니다. 네. 네, 어려운데요. 네, 네 뭐 백혈병 네. 관련 약인데 최근 임상 결과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1달러입니다. 네. 21달러 여기서 이런 종목이 일단은 홈런이 나오죠. 네, 나올 수 있죠. 네. 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 TG 테라피스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그만합니다. 이사님. 한 번 더 나오면 안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같이 보시면 네,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예. 앞서 첫 번째 했던 그 B세포와 관련돼서 예. 예, 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다른 어떤 거보다는 뭐 그 진행성 질환 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RMS라고 해서 예, 이런 치료제를 몇 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예, 요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 치료에 있어서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약간의 억제의 느낌입니다. 완전 치료하는 것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B세포의 그 악성 종양에서 이제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을 억제해주는 억제제 역할을 하는 뭐 회사 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다. 아, 그렇군요.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매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예, 예. 크게 안 움직이는데 최근 주가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이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있다가 다시 이제 뭐 보시면은 기울기가 돌려 새로운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곧 움직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곧 움직일 것 같은 그 그러니까 느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간 밀렸는데 예예.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헤로. 네. 이것도 안과 전문 제약회사인데 헤로우니까 넘어갑니다. 이건. 네. 이건 뭐, 여기 밑에 네. 그림에 제가 그려가지고 네, 헤로우라고 하는 그 상품명이 예, 들어가 있는 그 안과 관련 그 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예, 북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에 여기 밑에 이제 헤로우라고 들어가고요. 아, 그러네요. 예, 요게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은 그 제품이에요. 예, 트리암시놀론. 네, 뭐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해서 요 제품인데 요게 이제 그 안구의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실적은 지금 보시면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계속 올라가네요. 여기가 이제 FDA 승인받은 제품이 지금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북미 쪽에서 이런 약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네. 없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건조함을 없애는 그런 거 그런 거 네. 쓰시죠, 위원님도? 쓰죠. 근데 네. 이건 못 봤다. 네. 하여간 여기 약이 좋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과 시행이 크지 않습니까, 이사님? 네. 최근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나이 노안 노안에 이제 노안. 있다 보니까 뭐 백내장부터 해서 뭐 녹내장까지 전부 그런 쪽 주식들도 안과관련 질환 관련 뭐 회사들도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종목은 코스타마레라는 기업인데 컨테이션 관련 기업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화물 그 해상 운송과 관련된 모든 걸 하는데 컨테이너하고 드라이 벌크까지 전부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전부 그리스 아니면 모나코에 그쪽으로 예,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모나코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거보다 물동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지금 물동량이나 이런 게 더 많아져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53만 7천 개 TEU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선이 이제 50만 개가 넘고 드라이 벌크 쪽은 240만. 네, 그래서 예,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국제 해운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홍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건? 그 홍해 문제는 예, 예, 그쪽과 예. 관련 그 가는 길에 있는 회사들 있죠. 예, 예, 그 라인에 있는 회사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머스크 같은 기업들? 네, 머스크 있었는데, 예, 예. 그래도 또 크게 영향은 또 안 받는 것 같아요. 최근 좀 잠잠한 느낌인데 아직까지 홍해 이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뭐 싸우고 있는데 그 그런 것들은 결국 그 멀리 돌아가면 그만큼 다 가격에 반영되잖아요. 운영에 반영이 되죠. 네. 그러니까 큰 문제는 뭐 단기적인 이슈는 있겠죠. 회사에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 최대 기업이 머스크 맞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니고 그냥 머스크. 네네. 네, 머스크 제일 세계 최대 기업이죠. 큰 기업이죠. 네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짧게 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네. 야 마지막 종목은요. ADMA. 바이오로지스. 바이오로지스까지 또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솔직한 회사입니다. 지금. 차라리 눈이 다 낮죠. 이게. 그 주가도 제일 좋네요. 이게 나와 보입니다. 거의 직선입니다. 지금 이거. 네. 엄청 세 보이는데. 네.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이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되게 저가에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왔죠. 네, 그래서 면역 결핍 치료 쪽입니다. 이게 그 여기도 FDA 승인을 받은 혈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쪽 관련해서 B형 간염 이쪽과 관련해서 승인이 나다 보니까 기대감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우량주의 모습을 띕니다. 이건. 진짜 들어보기도 했고 이 회사는. 들어보신 종목입니까? 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봤더니 오늘 매운맛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 관련주도 없고 없고 그냥 딱 매운맛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오늘 이번 주쯤 쉬겠죠? 인공지능 관련주가? 네. 6월 말까지는 뭐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아, 이번 주까지는 네,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